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두고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자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추천하면 100%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별감찰관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부터의 공약이었습니다. 당선인은 늘 일관돼왔죠. 그러니까 법과 원칙이 당선인과 그 누구에게도 예의 없이 적용돼야 된다. 이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후 야당과 협의해 특별감찰관 3명을 추천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이 폐지되지도 않고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민주당과 협의해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관련 논의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간 특별감찰관 임명을 거부하던 민주당이 최근 돌연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임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여사발로 팬클럽 구설수 계속되고 있는 것,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냐. 그래서 제가 특별감찰관 임명해라 그랬더니 또 다른 문제와 연동을 해서 안 하고 있는데 이분 또 사고치십니다. 공적 마인드가 없으시거든요. 대통령실 자체의 대책을 좀 내놔라. 특별감찰관 임명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국회가 추천하면 100% 수용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실 말씀도 사실은 액면 그대로 믿기가 조금 힘들다. 왜? 대통령께서 예비 후보실 때 검찰에서 정말 직계 후배 검사 출신을 불러가지고 좀 도와달라라고 했는데 그 후배가 우선 형수님과 처갓집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부터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연락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변호사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분이 잘못하셨네. 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을 드리면 결국 그 일을 할 건데 별로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는다. 라는 것이 정통한 소식통입니다. 저는 특별감찰관 꼭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을 때 뭐 그때 근무하셨으니까 알지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욱 그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조사하니까 형 미쳤어? 왜 그래? 뭐 제정신이야라고 그랬던가 뭐 요새 약 먹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논란의 출발점 비슷하게 됐는데 그래서인지 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정부에서는 본인들은 아예 5년 동안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모른 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할 얘기 별로 없을 것이다. 거기에 적어도 특별감찰관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만큼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렇게 계속 대통령 공약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많은 여야가 함께 이거 정말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국민 여론도 그래야 될 것 같다 하고 네. 말하고 있으니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합니다. 그게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가장 그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으로는 뭐 안 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할 말은 없는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뭐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으면 뭐 이게 진행됐겠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과 당의 긴장관계가 조금씩 생기거든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러면 당에서도 내년 총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 쪽에서도 특별감찰관을 좀 두면 그래도 리스크를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안 하기가 어려울 거다 저는 봅니다. 근데 특별 말씀하신 것처럼 감찰관을 두는데 좋아하는 권력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공약을 했던 것이고 또 본인 뭐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하겠다 추천해달라라고 하니까 저는 의회가 추천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국회가 3명 추천하면 그중에 한 명을 네. 대통령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3명 추천했는데 선택 안 하고 뭉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여당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게 뭐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도하셔야죠. 저번에 이석수 특감 들어갈 때는 여당, 야당 그리고 대한변협에서 각 1명씩 추천을 하기로 그때 합의를 했었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여당에서 추천을 했는데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 거죠.
요번에도 교섭단체가 두 개입니다. 근데 세 명이니까 여하나 야하나 한 명은 여야 합의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상적일 건데 이 여야 합의가 도저히 안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은 첫 번째 모델대로 아마 대한변협 추천 정도로 가야 되겠죠. 그 어떤 경우가 됐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으니까. 공무원 조직이란 게 만들면 굴러가게 돼 있고 굴러가면 또 밥값을 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으니까요. 그 최근에 주목해 볼 만한 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지금 내부 감찰을 하면서 일부 행정관 비서관들에 대한 감찰을 좀 하고 있다고 그 일부 사표도 냈고 그 얘기는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정권도 굉장히 위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이대로 가면 이거 크게 확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뭐 여러 군데서 지금 그 감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부의 그 대통령실 감찰과 맞물려서 당 쪽에서도 당연히 이 특별감찰관을 빨리 둬서 이걸 해야 된다는 여론이 저는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